것 같아. 내가 이런 상황이었음, 먼저 내 딸이라는 것부터 당당하게 밝혔을 거야. 내가 국장님 딸이라는 거 밝혀지면 우리 집도 시끄러워지잖아. 김주희 씨가 우리 집 생각해서 안 하는 것 같아? 아니야.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잖아. 같이 살고 싶으면 네가 딸이라는 것부터 떳떳하게 밝히라 그래. 그전엔 나는 반대야.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세영 씨 데려오겠다고 했잖아요. 저 지금 청혼하고 왔어요. 뭐, 뭐가 어쩌고 저째? 너 기어이 사고 치겠다는 거예요? 어? 어른들 허락도 없이 네 맘대로 뭐하는 짓이야? 그래서 세영이가 뭐래? 네가 결혼할 테니까 뭐라 그랬냐고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어? 아니 누가 누구랑 결혼한다는 거야? 아니 재성이 너 지금 세영이라고 그랬냐? 그게 누구야? 맞아 그게요 아버님. 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. 어떤 여자야? 숙모님 막내 여동생이에요. 에? 할아버지도 보신 적 있으세요? 뭐가 어쩌고 어째? 어, 아이고 나 이 아니 네가 정원한 여자가 사돈 처녀라고? 아이고 나 이게 아 아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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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. 세영 씨 친엄마도 찾았잖아요. 겹사도 문제도 없고 아니, 데려왔다는 것도 다 해결됐잖아요. 걔 김주희 딸이야. 김주희 국장님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영 씨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. 엄마 세영 씨 좋아했잖아요. 제발 허락해 주세요. 네? 너 그렇게 좋니? 정말 안 되겠어? 네. 아무리 반대하셔도 전 해야겠어요. 걔도 좋대? 응?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재성이한테 얘기 들었어. 할아버님, 네가 김주희 딸이라는 거 아직 모르셔. 일영이하고 자매라는 것만 알고 계셔서 우리 집안에서 이런 결혼 없다고 펄펄 뛰셨어.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.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했어요. 그런데 한 PD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나도 이 결혼 썩 내키지 않는다. 우리 재성이랑 결혼 꼭 해야겠니? 저 이번 일로 힘들 때 한 PD님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. 그동안 계속 한 PD님한테 받기만 했어요. 앞으로 고마운 거 다 갚아주고 싶어요. 내가 재성이 생각해서 물러난다고 해도 할아버님은 쉽지가 않아. 정말 이 결혼 할 수 있겠어? 너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재성이까지 힘들 거란 말이야. 네가 포기하면 안 되겠니? 저희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? 정말 잘할게요. 제발 허락해 주세요. 어머님, 손님 오셨어요. 저는 차 좀 준비해 나올게요. 그럼 말씀 나누세요. 아니야. 너희들도 앉아봐. 너희 엄마는 하도 비밀이 많아서 옆에 증인을 두고 얘기해야 돼.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해. 애들도 알아야 될 일이라서 그래. 앉아. 서 있지 말고 앉아. 예. 우리 재성이가 세영이 좋아하는 거 알지? 알고 있어. 아니 그럼 예린하고 싶은... 나도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렸어. 그래도 말을 안 듣더니 지난밤에 나가서 기어이